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의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의 일평균 강수량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 엘니뇨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엘니뇨라고 얘기해 주게 되면은 자, 얘랑 반대로 또 누구 있었죠? 라니냐라고 있었죠? 자, 엘니뇨 같은 경우 무역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한 해. 얘는 강한 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좀 헷갈릴 수도 있다. 외우는 게.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 그랬습니까? 이응, 이응.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이응, 이응. 이거 리을 기억이 좀 이상하잖아요. 리을. 리을 기억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응, 이응이 좀더 외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냥 엘니뇨가 약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외울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그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이제 무역풍이 약하게 이렇게 이동이 되다 보면은 저기압 일대가 어디에서 형성이 되는 거야? 동태평양 부근에서 이렇게 형성된다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강수량이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강수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때 가뭄이 온다.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약하다 맞고요. 강수량이 적다. A 해역 일대를 얘기해 주게 되는 거니, 여기를 해 주게 되는 거니까 이때 고기압 일대가 형성이 되면서 강수량이 적어지는 게 맞고요. 자, 그다음에 B 해역의 평균 표충수온이 높다고 나왔는데 B 해역.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하는 게 약했는데 어쨌든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서 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온도나 여기에서 온도나 그러니까 평상시 때 이쪽에서 발생한 그 고온이 여기서 발생이 됐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표충수온이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냐면 5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